안녕하세요.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태깃이 5원책에서 감춘의 17에서 24구까지를 읽고 쓰겠습니다. 유유 경하익 일석 괴국은 아가 청낙상 히히 낙한촌 유유한 세월 무슨 보탬이 되었으랴. 밤낮으로 나라 은혜에 부끄럽네. 우리 집은 맑은 낙동강가에 화락하고 한가로운 마을이라네. 인리 사 동작 개견 호 리원 도서 정 괴석 연 하, 영, 천원. 이웃 사람들 봄일하러 나가면 닭과 개가 울타리를 지키고 있네. 책과 그림이 고요히 책상에 놓여 있고, 안개와 노을이 시내와 언덕에 감도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6구까지 굉장히 봄의 화려한 모습을 싹 그리고 난 뒤에 15, 16구에 와서 뭔가 서울 생활이 마땅치 않다 이런 느낌을 주더니 이제 자기 고향 생각이 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즘도 경상북도 안동 사람들은 안동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 퇴계 선생님도 그랬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18구, 29에 이 운자는 으하고 오로 된 운자인데 그이 시대에 어, 으, 오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운자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두 글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그 어로 된 운자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원,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유가 지금 이장화 선생님은 유유한 세월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유유가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 있고 느리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아득하게 멀거나 오래된 세월이라는 뜻도 있는데 글쎄 서울 생활이 3년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한가롭게 뭐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히히라는 부분이 있는데 히히는 화목한 모양 히히낙낙에서 히히는 살리고 낙자는 한 글자만 쓴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작은 봄철에 농사짓는 일그 다음에 여기 천원을 그 이장원 선생님은 시내와 언덕이라고 그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전에 살펴보면 일본어 사전에 천원이라는 요 글자가 냇가의 모래밭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해석하면서 일본어 사전을 자꾸 뜻을 가져오는 게이 시대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이 비슷했을 거란 좀더 지금보다는 더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본어 사전에 있는 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말에서 넘어간 말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가져와서 써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쓰겠습니다. 멀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침내 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찌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할 이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날, 일, 하나, 둘, 셋, 넷. 저녁, 석, 하나, 둘, 셋. 부끄러울 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나라, 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은혜,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맑을 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물, 이름, 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상,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기쁠희, 하나, 둘, 셋.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저는 지금까지, 이게 빛날희입니다. 빛날희. 저는 지금까지 이 글자를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쓰는데 또 이렇게 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실수하네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즐거울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한가을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을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낙자를 지난 동영상에서는 낙양할 때그 낙이었는데, 오늘은 낙동강 할때 낙자네요. 이윤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역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질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닭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개견, 하나, 둘, 셋, 넷. 보호할 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일곱, 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울타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그 다음에 담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요할 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다음에 책상 괴 하나, 둘, 자리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연기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을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빛을 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천 하나, 둘, 셋. 근원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태계 선생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번 쭉 따라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